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멋있나? 멋있죠? 네, 멋있는 아주 생총각이도 이렇게 운전대를 아주 혁명의 총대 마냥 아주 튼튼하게 부여잡고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화성에. 저는 지금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요? 네. 좋게 말할 때 한마디 때리시라고요. 저 앞을 보면서 그냥. 네. 그러니까. 어, 앞에 보시나요? 앞을 주시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 저 운전 안전운행 방해죄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라요. 자기소개. 생방이요? 아닙니다. 생방송 아니고 그냥 녹화 방송입니다. 왜 물어봐 자꾸 나 안 잘라낸다. 나는 이런 거 인간에서. 나는 인간에서 이제 나 편집 아이야. 자꾸 지금 일절만 하자니까. 자, 몇 살입니까 지금? 37살. 어우, 아주 꽃다운 청춘이시네요. 아우, 그쵸. 어, 네. 아직 안 됐죠. 아, 진짜요? 성표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유, 그 아직 안 됐으면 원래 좀 북한에서 말하게 되면 좀 하자가 있나 중자가 있나 뭐야 하자가 있는 거.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뭐입니까? 고승민. 고승민? 아, 고 씨가 또 있었구나. 고승민 씨, 안녕하세요. 고승민. 아, 고성민 씨. 네, 이거 봐요. 자, 고승민. 나는 고승민으로 고성민. 자, 네, 지금 남쪽으로 도망친 지 몇 년 됐습니까? 15년. 15년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도망쳤어요? 그 왜 도망쳤어요, 그때는? 자유를 찾아? 자유를 찾아. 나는 좀 이런 말을 들 적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러니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왜 도망쳤냐? 라는 이런 질문에, 아직까지 딱히 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저는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배가 고파서 탈북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당장 가라, 써보자라 막 이러겠는데, 그냥 제, 나를 아무리 이 자리에서 때린다 그래도 내가 거짓말을 해요, 오빠. 하면 안 되죠. 자, 자유를 위해서. 그때 당시 생각했던 자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유는,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런 자유. 아,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어가지고. 아, 어릴 때부터 중국으로 맨날 도망 다녔구나. 북한에서는 엄청 군대도 안 내보낼 정도로 반동분자라고 해야 되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자, 이렇게 자유를 그리고 갈망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외부 세계와 함께 이렇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세계와 내가 사는 지금 이 세계를 비교를 하였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저처럼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 갇혀 살아가지고요 절대로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거나 뭐 이러질 못합니다. 예, 왜냐면 그 자유라는 것조차도 저는 그게 제가 누리던 그런 삶이 자유인 줄 알았고,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자유로운 곳인 줄 알았고, 제가 살던 그런 삶이 세상에 풀어놓는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고성민 씨처럼 북한 남성 동무들은 또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성민 씨 뭐 등등의 이런 C자를 부르게 되면 붙이면은 되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던데 이렇습니까? 아유, 저야 뭐. 하긴 뭐 지금은 어릴 적부터. 아, 자본주의 물을 먹고 살아. 아, 그랬구나. 아,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왜냐면 중국도 이제 자유로운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뭔가 좀 더 중국보다 신선하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네, 내 목표가 한국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아니, 북한에 있을 때부터는 아니고 중국에 있을 때. 아, 그 목표를 도달했을 때 기분은 좋았고, 그 기분에 뭐, 그 기분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거는 뭐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적부터 또 한국 분들이랑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낯설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왜냐면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북한에서 군방
지방 뭐 한국으로 왔다고 하면 직장으로 왔다고 하면 많이 다르니까 좀 막 우아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중국에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게 자유세계 신선함이라던가 이런 갈망이라던가 요건 좀 무력했어요. 아니지. 그래도 왜냐면 내가 중국에 있을 때는 네. 중국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어. 왜요? 왜냐면 자유롭게 다니고 뭐든 자유롭게 하니까. 근데 그 중국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 신분증이란 걸 가지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제는 중국 사람들을 부러워 안 하지.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죠. 할 이유가 없어졌지.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 응, 그 시민권 가지고 외국도 놀러 가고. 내가 유일하게 못 가본 게 우리 북한의 평양이야. 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지. 아. 북한이 내 고향인데. 북한 어디 맥입니까 고향이? 청진. 청진. 근데, 오. 근데 유일하게.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수도는 한 번씩 다 가보는데 네. 유일하게 못 가본 수도가 평양이라고. 봐봐. 중국 가면 베이징 가보고 한국에서는 서울 가보고 서울에 살고 계시지 않아도 그리고 보자 베트남 갔다고 했을 땐 하노이도 갔었고 하노이 하롱베이도 그렇게 이런 그 어딜 가면 그 나라의 수도는 다 가보는데 유일하게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보기가 힘든 곳이 평양. 우리 같은 일반 시민도 그리고 이렇게 출생 성분이 안 좋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양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야 출신 성분 어찌 안 좋았습니까 근데?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태어나서 내가 출신 그렇게 만들었구나. 어떻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랑 삼촌이랑은 다 당원이었으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내가 성분이 안 좋게 만들었네. 아 왜요? 탈북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근데 왜 탈북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때 당시는 그랬지. 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백성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천국의 계단을 줄여밟아 커다란 복이 들어오는 화려한 대문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있는 사소한 자유로움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